10월 초에 일본에 스키 타러 갔다 왔는데 3시간은 타겠지 하고 하루에 2시간도 못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니 90년은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아주 기운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여기에요? 예. 얼씨가. 아유, 3년만이냐, 2년만이냐. 이제 또. 아이, 나오는데 왜 자꾸, 저 뭐야, 나오는 애 안 나오는 게. 나중에 보니까 니가 나쁘지 않은데. 여기 앉아. 그리고 운전하고, 낮에 또. 스키 타고 슬픔이다 슬픔 고정 나이가 잘못된 것 같다 럭키는 가서 안 했나? 스키만 탔어? 럭키는 안 하고? 럭키는 안 했어? 럭키는 팀이 없으니까 근데 오래간만에 오니까 어디에서 내리고 어디에서 타야 되는지 어리벙벙해. 아니 니가 동네 부모님을 데리고 온다 그런 일이 있어 아니야? 왔어. 같이 앉아 여기. 같이 왔어? 응.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저기 응. 아니 뭐 감기 들었다고 소문 났더니 괜찮아? 여기가 낫지라. 몇 년 만이야 이게? 저희 여러분들 그래. 건강을 위해서 연동이가 바렌타인 17년을 가져왔어 어제 술은 좋은데 난 이걸 놀러 그렇지 그래 자 아니 우리 말이요 이게 다시 나니까 또 만났는데 난 내 꼴 남겨주려고 나왔나 하고 생각해 자 우리 9988 9988 건강 합시다 자 요새 100세 시대라는데 9988 건강해야지 100일 정도 안에 체중이 8kg가 빠졌어 8kg나? 아이고 지금 많이 아니야 아니 저분이 전화 목소리는 굉장히 멋있으실 것 같은데 저분이 멀쩡하네 멀쩡하게 뭐 속이 썩었는데 너만 썩은 게 아니여 우리 다 썩었어 맞아 용지가 제일 팔팔한데 자 그 얘기 꺼내 그 얘기 먼저 하고 그 얘기 먼저 뭘? 여전에 두 번이나 장명식이 아이고 그 장례식 때 우린 한번 뭐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무릅쓰고 화하려고 해도 이렇게 딱 두 번 지나 해줘서 그래서 우리 서울 공부회가 이제 언니를 마치셨어 고맙네 고마워 오늘 점심은 이걸로 합시다 아, 이거 그거 모자라. 아, 근데 그 영희 아들이 그 본 사람이 되지만 그 예의 바르게 그래. 나도 그걸 느꼈어. 저 영희 저 세상 떠났을 때 나한테 기다란 그 편지처럼 보내고. 내가 또 여기 갔다 가서도 꽤 정중하게 이렇게 대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도 또 장례식 끝나고 또 글을 또 보내고 그래 메시지 보냈던 거 아니야 내 교육자 시켜 글쎄 이때 그 저 글 써가지고 저 서울공대 잡지 낸 거 있잖아 그래도 그거로 그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없어 없어 이제 그 3년 만에 만났으니까 아 정말 3년 만이야 그래 야. 코로나가 20년에 그러니까 20, 21, 23 그래 23. 야 시간이 빠르다 아.
아니야, 그 어려운 때를 다 건강하게 지나고 지난 10월 18일 날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러고 열흘 만에 10월 28일 날 독감이 걸려서 동네 내과에 갔더니 아, 이놈이 그것도 유명한 놈인데 뭐 선생님은 원래 기관지가 좀 약해서 그러니까 기관지 약하면 선생님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근데 조절해줘서 처방을 해서 조절했다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등장 재생병원에 갔더라고. 제가 보더니 아 이게 여기에 거의 반의 물이 찼는데 아 그걸 함께 먹어가지고 아니냐고 난리. 그게 나로. 이 나이에 북해도에 스키 다리 갔다 왔던 사람 스키 다리 갔다 왔대 북해도에. 어? 연도이가 북해도에 스키를 타러 왔대. 저는 저희 회장님만 슈퍼맨인 줄 알았더니 정말 여기 슈퍼맨들이 계시네요. 와 북해도에 스키라니. 중손자가 꽤 많았네. 많아? 그 장관이 집 갔으니까 많지. 장관이 집 갔는지 걔네들이 시집을 집 갔는지. 우리 보호가 있기 때문에 부대장을 안 지가라는데 그럼 미국인들하고 동생이라 돈을 많이 받지. 동생 가서 그냥 많이 하면 낮잠자고 그냥. 만나고 싶어서 무리하다시피 하고 뛰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들 건강한데 나만 지연자높여서 좀 아쉽습니다. 나머지 여생을 즐겁고 밝게 명랑한 삶이 되도록 노력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요. 그게 아니고 아주 짧게. 아주 짧은 건 예수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고 아주 짧게 공석훈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인생은? 인생이란. 어려운 어떻게 조사하고 있어. 대체 대답해요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사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또 살고. 그렇게 되네.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살고 젊은 인생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저 뭐 밤이나 똑같은 소리지만 그저 자기 소신껏 성실하게 나머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랐다. 그걸 젊은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분들 만나셨는데 혹시 이렇게 친구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글쎄요. 감사한데 우리가 시작이 8명이 있었는데 2명이 갔네요. 나이가 30초반 오늘 6시에 나왔는데 다들 이제 90이 넘었으니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말을 안 들어요. 말 들었으면 뭐 다
지금까지 지금 빈자한테 주는 활발하게 댕길 텐데 둘이나 무슨 갔었냐 갔으니까 그때 그것도 뭐 나이 순서가 아니고요 빨리 가서는 빨리 가더라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내가 또 그냥 보니까 무섭대. 그래서 안 죽었대.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하는 게 뭐냐. 인생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는 용병자고 믿을 수 없고.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네. 네. 인생은 건강이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공부밖에 없다.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셨잖아요. 혹시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뭐 잘못 얘기했다 큰일 나겠네. 반갑지만 할 얘기는 많아도 말 많이 하면 좋지 않은 거니까. 다해 때문에 못 해. 생년월일도 돼야 예. 31년생이야. 내가 앞으로 5년은 더 스키를 타려고 그러는데 어떨지 지금 걱정이 되는 판이지. 그때까지 이 친구들이 다 건강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상.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인생이 아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참 고달프지. 아, 고달팠어. 여 사회가 이렇게 맨날 옥신각신하고만 지내는데 이런 게 좀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기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 놈일수록 안 죽거든. 어?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놈이 하나도 없잖아. 세상은 잘못돼가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를 첨보를 그런 놈이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국민을 괴롭히는 놈들이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셨는데 친구들한테 네.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이고 3년 만에 만났는데 다들 얼굴이 3년 전보다는 다들 수척해 얼굴에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씁쓸하고 그런데 앞으로 좀 남 다음에 만날 땐 좀 더 봄 기운을 받아가지고 좀 얼굴도 건강하고 웃음도 피고 술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김동식 회장님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아직 덜 살으셨어요? 예. 오늘 술을 가져왔는데 술이 더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 가진데 이거 언제나? 가져와. 다음에는 조금만 명에다 다 먹겠어. 이건 빙고가서. 뭐 끝으로 쓰시겠어요? 여기를 아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치즈. 네 다음번 뵈실 때까지 건강하세요. 예 지금 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이 시계장이 나와야지. 나오셔서 찍으셨어요. 다 찍었어? 아이고. 예. 기차 타고 와서 힘들었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차 떠나요. 차 떠나요.